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꺼내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지만 챔피언을 놓친 아쉬움은 이번 시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고 선수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자극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를 졌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감이 엄청 컸었는데 또 다시 겪게 된다면 작년처럼은 안 할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챔프전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챔프전 우승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정말 챔프전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 통합 우승을 향한 의지를 활활 불태우는 흥국생명. 외국인 선수 테일러 심슨도 힘을 보태는데요. 심슨은 2년 전 흥국생명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It's a definitely a different team. There, we lost a middle. We have a couple different younger players. So I think that this season I'll definitely be playing a bigger role. But we have good unis that will help lead us.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든든한 unis. 국가대표 리베로 남지영과 김혜란이 합류했는데요. 베테랑 두 선수가 핑크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흥국생명의 경험치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남지현 선수는 이제 후배들 잘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경험 이야기 많이 해주고 김혜란 선수는 과묵하면서 팀 리더 역할을 하고 그 물가에 내는 애들처럼 늘 그렇다가 엄마 하나 붙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좀 낫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남지현과 김혜란은 동료이자 배구 선생님으로 또 인생 선배로 흥국생명에 완벽히 녹아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말 수가 없는 편이고 선수들도 제가 무섭다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궁금한 거를 하나씩 다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남편분은 언제 만났어요?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뭐 이렇게 표정 자체가 이래서 또 리베로 선수들도 좀 어리고 해서 혜란이랑 저랑 와서 좀 선수들한테 조금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뭐 가르쳐 주겠어 이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서 막 배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도 경험 많은 언니들의 등장이 무척 반갑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배우며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덕분에 언니들한테 인생 공부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나야 인생의 전부는 배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좀 긍정적이고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언니들 편하죠. 그럼 막 옛날에 한 다섯 발 정도 가면 요즘엔 두 발, 세 발만 가던 공이 잘 오니까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비라든지 리시브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안정감으로 조금 더 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혜라 언니가 코트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한테 플러스가 좀 되지 않았나. 국가대표 리베로 남지현과 김혜란의 합류로 흥국생명의 수비는 탄탄해졌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박미희 감독은 센터 김수지의 이적과 라이트 신현경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선수들의 경쟁을 통해 채워나갈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또 올해는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MVP를 받아보고 싶어요. 무조건 1등이죠. 마지막에 코트장에 남아있고 싶어요.